선산과 평야는 골고루 나눠준다고 했고 금괴야 어차피 자네한테 남기신 거니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나. 기노, 어디 상가집에서 웃어 웃길. 떠난 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그날 엄니는 소리를 냈다. 엄니 소리 안 해? 맨날 산소에서 울었는데 오늘은 안 울어? 안 우냐고. 내가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리였다. 하시면은 니네도 밥값은 희야할 거 아니요. 지랄 말고 고기나 배워가. 아베! 하냐? 어, 그래. 그러면 니 동생 곱단이라도 데려올까? 니네나 좀 지랄도 애지간히 해라. 응? 팔자도 막 나무 놓는 줄 아냐? 자자자 준비 좀 하자. 일어난다. 붙었냐? 네가 언제까지 버티고 보자. 축하. 아이고, 축하. 우리 형. 유수야, 이리 오너라. 형이랑 같이 술 한잔 하자꾸나. 소인, 이만 가보겠습니다. 좀 더 이따 가거라. 네가 있어야 흥이 난다. 응? 그래, 더 이따 가거라. 기생들도 이제 막 도착한 것 같은데. 감축드려옵니다. 근도련님께서
진사가 되셨다 들었습니다. 자네가 얘까지 올 건 없었는데. 우리 가문의 경사인 만큼 도와 자네의 소리가 빠질 순 없지. 장한 자라 뽑아 보거라. 아주야. 그만. 도와. 자네가 직접 부르게. 잔 곶감 못 주네. 어디 입이라도 떼써야 주지. 고기라도 갈치려고 데리고는 거지. 성과하고 말이라. 목도 축였으니 출발들 하세. 너도 사람 죽는 게 뭔지는 알 거요. 가는 사람 울어주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와! 안 울었잖아, 엄닌. 인색했잖아, 할매한텐. 근데 남들 가는 데는 잘 울어주네. 지랄 말고 고기나 야. 내가 왜 남들 가는 데 곡해야 되는데? 내가 왜! 무엇이야? 뭐 하는 거야, 당장 데려오지 않고! 망자보다 먼저 길을 잡는 경우는 없네! 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귀를 더럽힐 것입니다, 마니. 그래? 그럼 대체 얘까지 온 이유가 뭔가? 소리도 못한다며. 왜 얘까지 온 거야? 이년아! 이년아! 뭐냐, 저것은? 보아하니 인륜을 모르시진 않으실 테고 비켜주시지요. 보시다시피 집안의 큰 경사이니 상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상여가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잔치가 중간에 파하는 경우도 없지요. 소리를 하거라. 잔치는 이제부터다. 망자께서 가시는 길 창으로 길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이미 잔치는 파한 것 같은데 길을 내주시죠. 너라면 어찌할 것 같으냐? 인연 말대로 길을 내주는 게 도리냐? 아님 계속 잔치를 하는 것이 도리냐? 어찌 한낱 기생 따위 말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부르게. 어서 부르라지 않는가? 천안년이 방지하지 않느냐? 9년 참 울진 않아도 쓸모가 다 있습니다. 곱다나, 들어와 있어라. 네, 사람 보내주셔요. 그 짝이나 이 짝이나 뭐 사는 형편이야 다 아는 것이고. 아, 연심이가 우리 아들보다 한참이나 어린디 괜찮겠나? 곡비년에 상두꾼에 둘이고 상가집 댕기면은 배는 안 구를 테니
그거면 됐어라. 얼격일세 길어야 한 달이야. 국빈전에 상도꾼에 두뇌우 상가집 댕기면은 배는 안 고를 테니 그거 하면 됐어라. 뭐가 쌓이길래? 아, 비켜봐. 뭐? 그 기생년을 다 구하는구만. 기생이요? 열둘에서 열일곱까지 동기가 될 계집이다. 용모 단정하면 좋고 재주까지 있으면 더욱 좋고. 어이구, 밥까지 먹여주고 잠까지 재워준다네. 아,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청. 청. 아니 이게 뭔 자야? 청. 아 이게 무슨 문자야? 아이씨. 천안 기생 때 붙는 게 뭐라고 벽보시기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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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거 주세요. 왜? 너도 기생이 되려고? 네. 그게 뭔 줄 아니? 어느 날은 사내의 술잔이 되었다. 어느 날은 사내의 놀이개가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이불이 되었다 내쳐지는 거야. 그 천한 걸 하겠다고는. 술잔이 되면 어떻고 놀이개가 되면 어떤데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좀 천하면 어떤데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그리 하고 싶으면 해봐. 허나 국빈 널 받아주진 않을 거다. 천한 것들이 자기보다 천한 걸 더 싫어하거든. 넌 일로 와라. 어? 왜요? 제 거 따라오라고. 잠깐만! 누구든 기생이 될 수 있다면서요. 야, 네가 누구든이야? 응? 곡비가 누구든이야?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시켜주세요. 아! 잘가. 잠깐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래도 윤수한테는 어머니가 아닙니까? 지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걸 가르쳐준 것뿐이다. 아래 것들 다루는 데는 수치심만한 게 없지. 어머니. 드시게. 저리 치워 인거사.
내가 한양에서 너같이 못난 년은 처음이다. 아니 이건 뭐 보는 맛이 있나 품는 맛이 있나. 아이 내가 오늘 이거 돈만 날렸잖아 이거. 에이 왜 그러오. 곡주 잘 드셔놓고서. 응 웃지마 이거 싸 줄게. 아이 내 재수가 없었네 이거 진짜. 조심히 가셔요. 거기 말고 뭘 보냐. 그래도 언니 눈물이 나네요. 눈물 안 나는 사람도 있냐? 눈물 안 나더라고요. 할매 죽었는데도 눈물도 안 나요 우리 언니. 거야 곡비니까 그렇지. 곡비는 소리로 우는 거잖아. 나도 그럴까요? 우리 언니 죽음 눈물도 안 날까요? 한 번도 언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웃고 살고 싶어요. 기생이 되면 안 울어도 될 것 같아서. 운다고 어디 그게 다 울음이고 웃는다고 그게 다 어디 웃음이냐. 사는 게 괜찮은 척 아닌 척 적당히 다 그렇게 쓸어담고 사는 거지. 안 들어와? 어떠우? 떼꿍을 좀 빼면 물건이 될 것 같소? 어미가 곡비라지. 기생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다. 가진 미색이나 재주보다 중한 일이지. 벗어보거라. 네? 아우! 아우! 언니! 아직 어리지 않소. 벗어봐. 돌아가거라. 어우 내 이놈의 추위가 가든 가야지. 와. 어머, 어머. 야, 너 아직 안 갔니? 어머, 얘가 어쩌려고? 가 좀. 저기요.
나 기생 좀 시켜주면 안 돼? 아? 아, 나 몰라. 나 너 못 본 거다. 나. 아니, 저기요. 벗을게요. 아, 넌 아직도 모르겠냐? 너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아. 이분 애들은 노래가 영. 성화는 받지 아무 어타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언니 우리 한 번만 시켜봅시다. 소리든 춤이든 가르치면 기생들 아이가 아니야. 돌려보내. 벗겠답니다. 저 어린 게 벗는데요. 그 몸으로 어딜 들어가시거라. 어르신, 오늘 윤수가 제 대신 종회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들어가시지. 해서 뭐예요? 누구라니까! 거 봐라, 곡비라고 안 받아주지? 그 왜 그런 줄 아냐? 천한 게 천한 걸 보면 화가 나니까, 싫으니까. 그냥 그게 싫으니까. 아니 나한테 왜 이래요? 나 도련님 처음 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거슬려서. 네가 계곡에서 상여 끌고 산으로 도망간 것도 거슬리고, 애서 이러고 기생이 되겠다는 것도 다 거슬려서. 그럼 그때 산에서 가! 애서 알짱거리지 말고 가라고. 너 그 짝이나 가요.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들어오너라. 들어와. 날이 찹니다. 도련님도 안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되고 싶다잖니, 기생이. 윤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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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가요? 어딜 맘대로 들어오고! 쟤는 우리 딸 윤심인데! 아우, 이년아! 미쳤어! 우리가 공부에 기생으로 들게! 아우, 장사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라니까요! 이년아! 여기서 못 하는 거요! 돈 바라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뻑뻑한데! 이년아! 윤심아! 윤심아, 이년아! 윤심아, 이년아!
마! 아주 그냥 나가면 한국 찾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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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이고 아주 놀라네. 어디서 와라.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지 말고 빨리 말한 말이다. 자 앉아 앉아 앉아. 너도 앉아. 아이고 아주 나 참한 게 예쁘지가 말라. 자 가자 가자. 술술술술 쭉쭉쭉 가자. 아이고 자자자자 속살이 먹으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에헤이 자, 자, 일로 와. 난 또 오른쪽도 있지. 자 뭐 뭐야? 왜 세 명밖에 안 나와? 아씨 뭐 한다고 안 나와?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 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놓지 못하리라 청사 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당군이 다시 온다 공수래 공수거 하니 아니 나누지는 못하리라. 자네도 첫사에서는 그렇게 울었는데 뭐 내가 소리를 해보란다고 진짜로 소리를 해? 응? 나 안 울었어. 응? 에이구 안 울기는 아주 그냥 귀청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구만. 자, 근데 우리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안 되나? 에? 소금 뿌린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 그래, 내년에 또 불러. 내년에 또 불러. 도련님! 왜 울지 않니? 슬프지 않니? 첫 손님상에 든 아이치고 울지 않는 아이는 없었다. 우는 걸 알아야 웃을 줄도 알거든. 근데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다. 왜 기생이 되려 한 거니? 울지 않으려고요. 먹고 살려고. 기생이 되니 웃음이 나니? 무슨 사람이 술 이렇게나 많이? 아유 내 물이라도 좀 떨. 하주야, 넌 왜 기생이 된 거냐? 그 철없는 기집애처럼 천한 것도 상관없고 마냥 그게 좋아서 기생이 된 거야? 내 천한 것도 알았고 그래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 난 진짜 입에 풀칠하려고 기생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젠 살만하냐? 살만하지 못할 것도 뭐가 있어. 나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만하오. 그래. 기생이 좋아서 기생된 년들은 없지. 웃어야 살 수 있으니 웃는 거다. 웃음을 파는 거야, 기생은. 그래도 울진 않아도 되잖아요. 울진 않아도 되지. 하지만 울고 싶어도 울어선 안 돼, 기생은. 그래야 사내가 찾고 그래야 장사를 하지.
실은 울고 싶었던 거지. 울고 싶어서 내내 참았던 거지. 나도 그랬다. 울 수 없어서, 버린 어민 울 자격도 없어서, 그래서 소리를 냈어. 돌아가. 네 어민 널 버리지 않았잖니. 아니요. 차라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날 버린, 남을 위해 곡하며 살진 않잖아요. 차라리 날 버렸으면 좋겠어요. 애쓰지 마라. 그렇게 억지로 애쓰지 마. 웃으면 그저 웃어지고, 울면 그저 울어져. 내 어민 날 버리고 울 수 없어 소리를 했다는구나. 그럼 소리도 하지 말았어야지. 웃지도 말았어야지. 죽지 못해 죽은 듯이 죽을 것 같이 그리 살았어야지. 버렸으면. 그 얼굴조차도 비치지 말았어야지. 도련님! 언니, 아, 도련님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소? 청 하나만 들어줄래? 왜 쫓아온 게냐? 쫓아가라고 청이라도 하든? 그래 하라 했구나. 왜? 다리라도 놓아주라고 하든? 그래, 또 뭘 해주라고 하든, 불쌍하고 안 됐으니 가서 양반놀이라도 해주라고 하든. 왜 이래요? 얼짜서 주라고 하니. 너도 내가 불쌍해 보이냐? 이거 놔요. 놓으라고요! 웃어? 천한 곡비년이 감히 웃어? 고기나 하러 다니는 것이 영상 때 둘째 아들인 날 비웃어! 네! 비웃는 거예요. 신년이 지금! 웃지 않은 뭘 다 할 수 있는데요! 웃지 않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반쪽 양반이 그렇게 창피해요? 그래서 웃는 게 비웃는 걸로만 보여요? 닥치거라. 니까지 깨 뭘 한다고! 몰라요! 내가 아는 건 도련님은 벌어지라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는 거.
귀신 붙은 년이라고 욕짓거리 안 받아도 되는 거! 나처럼 엄니를 버리고도 기생도 되지 못하는 선한 국민은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요.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 술만 마실 줄 알지 불동표. 내가 한다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양반님들은. 왜 그렇게 우는 게 싫으냐? 왜 도련님은 웃는 게 싫으세요? 네 어미가 생각나서냐? 도련님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왜요? 궁금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울면 곡비년이 온다고 하니까. 도련님도 웃어봐요. 해봐요. 이렇게. 네가 부럽구나. 이렇게 웃을 줄도 알고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모르겠어요 이제. 우는 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는지. 나도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무엇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내가 반쪽 양반으로 사는 대가였어. 그래서 너한테 화가 났다. 난 시도조차 못한 걸. 넌 열심히 했으니까. 넌 찾을 거다 네 길을. 언젠가 꼭 찾을 거다. 도련님도 찾으실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도련님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꼭 찾으실 거예요. 미령한 아이가 이리 갔으니 제사는 5일장 대곡제로 최고의 곡비를 쓰게. 제대로 불어 천도라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예, 어르신. 오늘부터 아무도 눈물 같은 건 보여서는 안 되네.
그리고 너, 넌 이제 이 집의 상주다. 어르신,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른 곡비는 없는가? 아유, 그나마 지금 전연 하나 남은 겁니다요. 이 집 저 집 상이 터져서. 그럼 딸년이라도 있을 거 아닌가? 곱다나. 언니. 언니, 곡하러 갔어. 언니 아픈데. 언니가 아파? 어디가? 도련님! 저희 엄니가 도련님! 도련님! 너 당금이 딸년 아니냐? 전 곡비 아니에요. 곡비 딸년이니까 곡비겠지. 울거라. 곡을 하거라. 어서. 다 뭐드냐? 와, 누구 지랄이요? 니들 작은 도련님 상주 자리 쓰는 거 봤냐? 아이고. 어디서 저런 것들을 데려와갔군. 다른 곡비를 쓰시죠. 아직 울 줄도 모르는 듯한데. 이 동네만 상이 세 군데다. 그나마 남은 것이 그 아이야. 제대로 된 곡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을 지켜보는 눈들이 얼만데요. 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은 상주인 네놈의 몫이다. 300년 이어온 종택의 종손이 가는 길이다. 네가 울게 해라. 귀신 같은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이 가문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들 눈에 보이고 필요하다는구나. 한 번만 울어다오. 한 번이면 된다. 그럼 풀어주겠다. 내가 상주로서. 달라지신 거예요? 이제 상주가 되니 진짜 양반놀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연심아, 한 번이면 된다. 반드시 풀어주겠다. 내가 널 반드시. 싫어요. 못해요. 한 번만 울면 끝날 일이다. 제발 연심아. 거짓부렁이었어. 처음부터 도련님은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양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화가 났던 거예요.
양반이 옷돼서 어머니가 미웠던 거라고요. 웃을 수 있어 부럽다고요. 이럴 거면서 왜 날 속였어요? 왜 내가 도련님을 믿게 했어요? 미웠고 창피했다. 근데 그게 잘못이냐? 양반이 되고 싶은 욕심을 품은 게 그게 그리 큰 잘못이야. 대가는 고기 안 썼나? 고기 하나도 안 들려. 실은 그게 어린 것 하나 붙잡아 왔는데 하도 안 울겠다고 때를 써서. 어린 거? 야 이거 쓰나? 고기면 울어야 될 거 아니야? 나 고기 아니야. 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냐? 그게 고기 나로 까져버려. 고기 아니야. 아니, 지금 못 들어 이거, 못 들어 이거.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다들 말은 안 해도 상줄 두고 수군대는 눈치입니다, 탕수 어르신. 뭐라 해도 상이 끝날 때까진 모자란 놈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하네. 상이 끝나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일단 상여만 나가면 내 종친들을 소집해 종손에 앉힐 마땅한 아이를 양자로 드리겠네. 그때까지 자넨 경필이를 천도시키는 일만 생각하게. 예, 어르신. 에이그, 옛다 이것들아, 한번 울어준다. 아, 하면 편할 것을. 이게 무언 고생이여? 에이그, 한번 울면 평생을 남을 위해 울어야 할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더니만. 네 애미가 왜 곡비가 된 줄 아냐? 할매가 곡비니까.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죽어도 곡비는 안 하겠다. 아주 봐도 고집을 피웠지. 겨우 지팔자 도망친 게 기방이었는데. 아, 뭐 고기라고 펼 수 있겠어? 사내들한테 웃음 팔고 소리나 파는 데인데. 사는 게 지긋지긋했겠지. 그래서 네 애비 따라 나선 거고. 하늘도 무심하게 네 애비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서 네가 똑하니 배꼽에 자리 잡은 걸 알았어. 아이고,
이 곡기 끊길까 싶어 곡팔로 다니기 시작한 거야. 너만 안 들어섰으면 니엠이 곡팔로 안 다녔어? 언젠가 그러더라. 기생집에 남아있으면 사내들한테 웃음이나 팔고 있었을 텐데 곡비가 돼서 지는 웃지 못해도 가는 사람 웃으면서 이승 떠날 수 있게 해서 좋다고. 차라리 다행이라. 니는 그거 몰랐지? 원래 딸이 한 달 재미있어 모른다. 언니, 이제 정신이 들어? 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나야. 어서 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안 울면 당장 네 애미를 끌고 올 것이다. 슬프긴 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상해요, 양반님네들은. 우는 게 뭐라고. 그깟 것도 못하고. 저 년이 내 인연 지금 뭐라는 게냐? 불쌍하네요. 아무도 진심으로 울어주지 않으시니. 저기 저분, 아무도 진정으로 울어주지 않는 저분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도 장손을 잃고도 진심으로 울 줄 모르는 당신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젠 자신이 보이는 것 같다도 그분을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죽으면 쉽게 이승의 연을 끊지 못해요. 그때 울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곡비요. 눈은 웃고 있지만은 소리는 우는 거. 그게 진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가 말하는 대로
이건 참 앙팡지게 우는 게 내일 장지로 갈 땐 아주 제법이겠습니다. 엄니, 엄니, 엄니 나왔어. 일어나봐. 엄니, 엄니 눈 좀 떠봐. 엄니가 말하지 말랬어. 언니 곧 간다고. 뭐? 죽어도 말하지 말랬어. 언니 곡 시키면 안 된다고. 언니, 언니, 언니 일어나봐. 언니 일어나. 언니 눈 좀 떠봐. 언니, 언니 일어나. 언니 좀 일어나봐. 언니 일어나. 언니, 언니, 언니 눈 떠. 나 주게, 이거 주게. 제가 쓰던 것입니다. 새로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 꼭 이것이어야 하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항상 이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 저는 그날도 날 그곳에 버려두고 간 그날도 말이네. 기다렸지. 백밤을 자면 온다고 했는데 왜 날 이곳에 두고 혼자 갔나 원망했네. 백밤을 새다 지쳐보니 남들은 날 얼자 서출이라 하더군. 그 긴 백밤 동안 소원은 한 가지였네. 그저 자네와 함께 환하게 웃는 것. 자네를 내 어미라 부를 수 있는 것. 이제야 기억이 났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내가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버린 게 아니었어. 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이 부채, 어릴 적 장에서 사준 거였지.
어머님께 제가 말입니다. 마니! 마니! 무슨 일이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들 모이신 것 같으니 출발하시게. 진정 도련님께서 우실 것입니까요? 곡은 진심으로 슬픈 자가 울어주는 것입니다요. 출발하시게. 늦었네. 예. 미친!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놈! 어찌 양반놈이 곡비를 하겠다고! 이러니 상것은 역시... 진심으로 슬픈 자가 울어주는 것이 곡이라 했는가? 그럼 자네가 보기에 이 중에 진심으로 곡을 해주리가 있다 보는가?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구나! 당장 이놈을 끌어내십시오! 당장이야! 어서 저놈을 끌어내! 어서! 나는! 형님을 위해 우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울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쌍것이! 가문을 위한다고요? 양반 체면에 말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울지 못하시겠다면 대체 누가 형님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단 말입니까? 그리 믿었던 종선이라면! 누구 하나 진심으로 울어줄 자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도련님은 망자를 위해 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곡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얼자로 살아온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님이었네. 적장자라는 자리가 갖고 싶어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슬픔도 느끼지 못했네. 그런데 그런 내가 기꺼이 형님을 위해 곡비가 되겠다는 걸세. 형님의 길동무가 되겠다는 거네. 그래도 안 되겠는가?
영화는 밭이 아무것 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 나누지는 못하리라. 할매가 떠난 그날 언니는 울었던 걸까?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것 같다.